이게 무슨 사서 개고생이야!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오늘 깨다시 잡으러 왔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보슬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마리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비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아, 이게 무슨 사서 개고생이야. 아이씨,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딱 한 마리만 잡으면 철수하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고 깨다시는 포기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스까지 다 젖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청어동 다리 밑으로 도망가도록 할게요. 입질인가? 파도 때문이겠죠? 어찌됐든 그냥 거둘게요. 아이 씨부라야, 가볍잖아. 아이씨, 안 한다. 안 해. 야이씨, 다음에 날씨 좋을 때 깨다시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맨날 그지새끼 그지새끼 그랬더니 제가 그지꼴이 됐네요. 오, 살짝살짝 입질. 잔잔바리 입질이 있었는데 뭐가 달려있나? 없나? 제발. 우와, 뭐야. 아이, 망둥이잖아. 아이, 망둥이 새끼가 올라왔네요. 아, 그래도 너라도 올라와줘서 고맙다. 으이씨. 아이, 저 앞에 고양이 새끼가 자꾸 저 쳐다보는데요. 피 맞지 말고 들어가. 어? 아까 잡은 망둥이라도 줄 걸 그랬네. 어이씨, 왜 불쌍하게 그러고 있어. 이놈아, 뭘 잡혀야지 주지. 줄 게 없어. 나도 뭐 주고 싶다, 이씨. 응? 비 맞지 말고 얼른 배 속으로 들어가. 어, 뭐 있다. 으쌰. 으쌰. 아이, 또 망둥어잖아. 아, 여기 망둥이밖에 안 사나봐요.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추워, 씨. 괜히 비 오는 날 집구석에나 있을걸. 기어 나와갖고, 개고생만 하고 고기는 못 잡고. 아이씨. 일찍 접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